어머니. 네. 오늘 아침 이른 시간인데 왜 냄비가 이렇게 많이 준비돼 있어요? 전골 냄비가. 아, 오늘 단체 손님이 45명이 오신답니다. 단체 손님이요? 네. 오. 그렇게 이거 쪼매 탕으로 지금 이렇게 해놨어요. 한 번에 인원이 많이 들어오네요. 네. 한 차가 45. 네. 오리지널 여기 우리 마을에서 난 것을 사니까. 네. 그렇게 다 오시면은 드시고는 맛있다고 해. 맛있어서 맛있는 게 있지 않을까 싶은데 다 맛있다고 그래. 장 보러 가시려면 그냥 앞에 객관 나가시고 집 옆에 헛밭 나가시고 가시겠네요. 네, 예. 그래. 바다가서 시장이요. 오는 바다가 시장. 연홍도에서 잔치를 할 때면 꼭 빠지지 않는 음식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고둥입니다. 그 귀한 손님이 와야 한다니까요. 귀한 손님 사오가 온다 그러면 고둥 잡으러 가세요. 그러고 간다고. 우리 마을에서는 이제 무엇이 없으니까. 사오면은 고둥, 닭 대신 고둥 잡아서 먹는 거예요. 티비 안 봤대요. 서방. 이서방. 박서방. 그런데 고동 잡아놔두고 작은가요? 이서방 고동 잡아놨네. 작을 잡아야 하고 있는데 작은 없이 이제 박서방 자료 얼지 않고 고동 잡아놨네. 고동아 나온나 짐 지국에 밥모라 먹고 장구 치고 나온나. 무슨 노래예요 어머님께? 고동 보고. 네? 고동 알맹이 보고 나오라고. 아, 그 노래가 있어. 노래가 있어요? 네. 고동보 그랬던가, 뭘보 그랬던가. 옛날에 고동 대로가 다 있어요. 딱지야 놀러 가자 이렇게. 나는 딱지가 붙어서 못 가. 방서가 놀러 가자 이렇게. 나는 납작에서 못 가. 또 저 뭐야. 맹주하라 놀러 가자 이렇게. 나는 코가 찢어서 못 가. 그렇게 그 노래, 아까 그 노래도 고동 노래 있단 게 얼마나 유명했으면 그랬겠어. 고동 이것이 얼마나 유명했으면 노래가 있어. 고동아 고동아 나온나 짐지국에 밥 몰아먹고 장구 치고 나온나. 요 고동 이것이 요 역사가 있다니까요. 역사가 있어 우리 동네. 어촌 계장 부부도 서둘러 길을 나섭니다. 도착한 곳은 마을 언덕에 위치한 펜션. 식당과 마찬가지로 주민들이 공동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숙박시설 하나 없던 섬에 펜션이 생겼다는 건 관광객이 늘었다는 뜻도 되죠. 펜션 언제 지어진 거예요? 올해 4월 달에 오픈한 거예요. 아무래도 섬이 지금 연세들이 엄청 많으시잖아요. 70대, 80대 대부분이 그러신 분들인데 한 30년 후에는 이 섬이 무인도가 될 가능성이 엄청 높잖아요. 아무도 여기 안 살게 되면 이 섬은 죽은 섬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관광객 유치를 위해 마련했지만 아직까지 큰 수익은 나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펜션을 운영하다 보니 현실적인 고민이 생겼다고 합니다.